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 와이서 이번에 VR, AR 엑스포에서 선보인 기술들 잠시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VR, AR 산업에 여러 회사들이 보인 제품은 특별하지 않았다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저희 다림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실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 좀 더 프레젠테이션과 시뮬레이터와 VR 기술 중에서 다림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의 주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인 기술 하나는 시뮬레이터 기술이고 두 번째 기술은 아이스튜디오의 셀프 1인 방송국 시스템이고 세 번째는 컨퍼런스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VR, AR 기술을 이용해서 멋진 컨퍼런스 강연, 교실을 핸드폰으로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세 개의 화두를 가지고 전시를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퀀텀 라이더라는 시뮬레이터를 출시했는데 이 퀀텀 라이더는 일반 그 시뮬레이터와 여러 가지 의미의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은 CGV 극장에서 하는 걸 타거나 아니면 테마파크로 가야 됐다라는 의미를 두고 본다면 지금 제가 새로 추진하는 이 퀀텀 라이더는 모든 곳에서 누구나 손쉽게 타고 만들고 쓸 수 있는 소위 1인 시뮬레이터 혹은 교실 시뮬레이터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여러분들은 이 시뮬레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많은 곳에서 타시게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시뮬레이터는 4인승 시뮬레이터인데 이렇게 헤드셋을 쓰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시뮬레이터고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는 퀀텀 라이더의 하이 프로파일 시뮬레이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타고서 마구 그 롤러코스터나 위험한 곳을 다 트래블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희 제품명은 Q라이더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앞으로 대중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면은 실제 이제 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여러 요새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멋진 스테레오 비디오, 360 비디오들이 있는데 다 타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컨퍼런스의 변화, 교실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기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큰 코엑스 아셈홀 위에 있는 컨퍼런스장의 프로젝터 스크린에 그동안 파워포인트를 보이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AR 합성을 한 장면을 이렇게 보임으로써 강사의 얼굴이 여기 아주 작았죠. 작게 보이는 강사의 얼굴을 크게 보이면서 효율적으로 강의를 멋진 극장식 강의처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강연하는 것을 본 그대로 녹화도 되고 방송도 되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 장면에 실제 강연하신 분의 동영상을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뭐 잠시만 보여서 그 페이스북에 우리 김동현 박사님 회장님께서 올린 것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이렇게 거기서도 몰입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각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VR 기술은 오감 뭐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점프를 해보면은 그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이런 방식의 강의가 현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졌고 그것이 이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방식의 강의 녹화 방식이 앞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교실이 만들어지거나 컨퍼런스가 되어지면 우리는 컨퍼런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술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감히 새로운 VR 컨퍼런스 기술을 이용한 전 세계 컨퍼런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감히 선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실 모두 또 여러분의 강연장 이제 스마트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한번 그 현장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강연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제 비디오를 바꿔보면 이렇게 모니터가 아이스튜디오입니다. 아이스튜디오의 강연 버전을 여기다 넣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이면서 강연을 촬영하고 있는데 잠시 그래서 돌려보면은 이렇게 이런 서비스 여기에 있는 강연 카메라 강사 여기 강사 여기 있는 거죠. 강사와 강사 여기도 나오는데 이 프로젝터가 지금 컨트라스트가 좀 안 좋아서 좀 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텔레비전에는 깨끗이 아까처럼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이는 강연장은 여기에 지금 세 개의 프로젝터와 또 TV가 여기에 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안에 보여주는 장면에는 강사와 자료가 함께 나와서 마치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 강의를 그 듣는 현장에서는 강사를 볼랴 칠판을 볼랴 프로젝터를 볼랴 하는 것처럼 여기서 알아서 저희가 그 장면을 스위칭함으로 말미암아 화면만 보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화면에 나오는 걸 보는 강연장에 그 화면 그대로를 핸드폰에 보내주는 기술 다름의 새로운 VR 컨퍼런스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저희는 아이스튜디오를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세 번째 섹션에 있는 저희 제품군에서는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즉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듯이 강연회의 이 강연자를 보이려고 하면 보이기가 상당히 방송하기가 어려웠죠. 여러 PD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가 있어야 했지만 그것을 혼자서 하게 하는 기술 바로 아이스튜디오의 개인 방송국입니다. 이 개인 방송은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전혀 이 현장에서 여기 저는 제 방에서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현장에서 아무도 제 주변에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녹화 방송을 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정말일까? 제가 뭐 여기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제 방에 아무도 없죠. 좀 지저분하게 이런 이제 뭐 현장상이고 밖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하는 방송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저는 그것을 아이스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인 방송 미디어 시대에 개인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럼 지금 이 기술에서는 지금 여기 그 배경에 있는 장면이나 화면이나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화면 뒤에 있는 배경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 배경을 혹은 이 그 그래픽을 마음껏 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레프트 스크린에다가 제가 아이스튜디오 대신에 이런 멋진 그림을 넣고 싶다면 그림이 다른 것으로도 바뀌게 되고 이런 것을 키우거나 돌리거나 3D로 옮기거나가 자유롭게 구성되어진다. 즉 이것은 3D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저 배경에도 지금처럼 저런 곳이 아니라 만약 파리에 나이가라 폴로 한다 그러면은 나이가라 폴이 파리가 아니죠. 이 파리에 있는 에펠타워를 한다면 이런 식이 되고 이것을 약간의 야경이 있듯이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도 있게 되는 모든 툴이 한 데서 제공되어지고 그런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나면 장면들을 변환시켜서 액션 카메라 즉 사람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는 것을 하고 작동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의 특징이 되고 그러한 기술들을 여러 가지로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보였던 저희 방송 기술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고 또 오늘도 회사에도 방문해 주시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야흐로 개인 방송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속적으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VR 투어, VR 가라오케, VR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선물로 여러분에게 정말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격,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체력, 그리고 즐거운 행복한 엔터테인먼트, 소위 VR 엑서테인먼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즐겁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